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히말라야 산간의 작은 나라였던 시킴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 사진의 강렬하고 매혹적인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매우 독특하고 고풍스러운 모자 같은 것을 쓴 이 사진 속의 여인은 1900년 전후 시킴 9대 국왕이었던 후톱 남결의 티베트 출신 아내인 예세이 돌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시킴 왕국의 역사라는 책의 공동 집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400년 역사와 전통의 시킴 왕국은 20세기 말에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시킴의 마지막 국왕은 왕조 몰락기의 왕들이 흔히 그렇듯 많은 비극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그는 폐위되었고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첫 왕비는 일찍 죽고 두 번째 왕비는 그와 이혼하고 퓰리처상 수상 역사가와 재혼했습니다. 그의 장남은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망명하여 50대 후반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극은 시킴이라는 독립된 나라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조의 종식은 역사의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권국가의 몰락이라는 참혹한 재난으로 이어지는데 20세기 말 시킴의 운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킴은 오래전 1600년대 티베트 불교를 근간으로 세워진 불교 군주국으로 히말라야 동부 산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네팔, 동쪽으로는 부탄, 북쪽은 중국 티베트, 아래쪽은 인도에 접해 있었고 초기 정착민은 티베트 민족의 한분파인 렙차족, 네팔족, 그리고 보디아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리적 위치 때문인지 시킴은 몇백 년간 외세의 침략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특히 네팔의 공격은 집요했습니다. 시킴의 왕들은 전쟁에서 위기에 몰릴 때면 언제나 티베트로 피신했고 그곳에 보호를 받았습니다. 주변 강국의 내정 간섭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18세기 후반에는 청나라가 보호를 명분으로 내정 간섭을 했습니다. 19세기 중반에는 인도와 더불어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1890년 영국은 시킴과 티베트의 국경을 정하는 협약에 청나라가 서명하게 함으로써 시킴이 공식적으로 영국의 관할임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영국은 많은 네팔인들을 시킴으로 이주시켜 원주민 비율을 희석시킴으로써 시킴 왕실의 영향력을 축소시켰습니다. 시킴은 영국 보호령에서 벗어나려고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20세기인 1947년 시킴은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같이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도가 시킴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시킴과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역시 시킴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정치적, 군사적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시킴의 국왕은 11대 타시 남결이었고 왕세자는 그의 아들 팔덴돈툼 남결이었습니다. 팔덴돈툼 남결은 왕세자 수업을 받으면서 티베트 귀족과 결혼해온 전통에 따라 1950년에 달라이 라마로 유명한 티베트의 라싸 삼드루포드란 가문 출신의 산기데키와 결혼했습니다. 산기데키는 시킴의 왕비들 중에서 가장 미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왕세자와 사이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기데키는 이남 1녀를 낳고 결혼 7년 만인 1957년 25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혼자가 된 팔덴돈툼 남결은 1963년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역시 왕세자의 신분이었는데 결혼 상대자는 뜻밖에도 미국 여성 호프쿡이었습니다. 첫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녀가 재혼 상대였는지 아니면 후궁 개념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결혼은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아시아학을 전공한 뉴욕 출신의 미인 호프쿡이 다르즐링으로 여름 여행을 갔다가 시킴 왕세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구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시킴의 왕세자가 시킴이 처한 현실을 세계에 알리고자 미국 여자와 결혼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22세의 호프쿡과 36세의 왕세자는 어린 시절 외로움과 고립 속에서 자란 공통점을 공감대로 서로 끌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호프쿡이 히말라야 기슭이 자아내는 동양의 독특한 분위기에 매료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1963년 그들은 시킴의 불교 사원에서 14명의 라마가 식을 주관하는 가운데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렸을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동화 같은 로맨스에 미국 언론들 또한 열광했습니다. 인도 왕조, 인도 및 시킴 장군들, 인도 주재 미국 대사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등이 외빈으로 참석했습니다. 호프 쿡은 더 이상 미국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바로 그의 말 11대 국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왕세자 할텐톤둠 남갸리 12대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시킴의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했음에도 즉위 후 그들의 결혼 생활은 적어도 외형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고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미국 여성과의 결혼이 시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호프 쿡은 인도의 처사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신문 기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호프 쿡에 대한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않았고 그녀를 잠재적 위험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킴을 독립보호령으로 유지했던 인도 네루 총리가 세상을 떠나자 정세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인도는 시킴의 내정과 외교를 모두 통제하기 시작했고 강제 합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할텐톤둠 남갸리 즉위한 지 10여 년 만인 1975년 친인도파에 의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시킴의 군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할텐톤둠 남갸리는 폐위되었고 동시에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는 궁에 감금되었습니다. 왕정 폐지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시킴의 인구 구성 변화로 네팔 쪽이 주류가 되어 있고 시킴 원주민이 소수가 되어 있었기에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시킴이 무너지면서 국왕과 호프쿡의 결혼 생활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호프쿡은 같이 연금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듬해인 1976년 감금 상태에 있던 시킴의 마지막 국왕은 굴욕감과 우울증으로 바르비투르산염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병원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망명하여 1980년 호프쿡과 이혼했고 1982년 암선고를 받고 미국의 한 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합병증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58세였습니다. 그의 장남은 그보다 몇 년 일찍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두 번째 아내였던 호프쿡은 이혼 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 출간을 시작으로 주목받는 작가가 되었고 평론가, 잡지 기고가로 이름을 얻었으며 이후에는 대학 강단에도 섰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퓰리처상 수상 역사가이자 교수인 마이크 월리스와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이혼했고 브루클린에서 연설가, 비평가, 역사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은퇴했습니다. 현재는 8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호프쿡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녀는 동화 속의 공주처럼 아시아 왕과 결혼했지만 현실은 동화처럼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킴에서의 10여 년간의 결혼 생활에는 흔히 그렇듯 많은 부부들이 겪는 문제가 있었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국왕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녀에게는 미국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후에 미국 시민권을 되찾기 위해 몇 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시킴은 더 이상 독립국가가 아니며 1975년 인도에 합병된 후 인도의 22번째 주가 되어 있습니다. 할텐톤둠 남갸리의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인도의 시킴 합병이 불법임을 선언하고 대관식까지 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히말라야 기슭에는 시킴처럼 지리적 문화적 고립으로 오랜 기간 군주제가 이어져온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부탄과 네팔입니다. 특히 부탄은 불교국의 티베트 후손으로 여러모로 시킴과 비슷합니다. 심지어 부탄 왕실의 역사는 시킴 왕실의 역사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부탄과 네팔은 여전히 건재한데 시킴은 몰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도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인도는 시킴을 무력으로 점령하지 않았으며 부탄이나 네팔은 독립국의 지위를 원했지만 시킴은 인도와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